자, 다음은 담낭 폴립, 담낭 용종, 에 대해서 보겠습니다.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. 콜레스테롤 폴립, 아데노마토스 폴립, 에피셀리얼 셀 폴립, 이와 같이 세 가지가 있는데, 이 콜레스테롤성 폴립은 사이즈가 1cm 이하로 멀티플하며 순전히 콜레스테롤로 만들어진 폴립으로서 베나인에 해당되는 것이고, 아데노마토스 폴립, 즉 선종성 폴립은 사이즈가 대개 1cm에서 2cm 정도 되는 폴립으로 악성 가능성이 있는 그런 폴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에피셀리얼 셀 폴립은 거의 그 악성 폴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, 사이즈가 좀 크고 그 페디클이 없는 케이스의 그런 그 폴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. 지금 요 케이스는 담낭 속에 어떤 사람이 담낭 결석과 폴립이 동반돼서 나타난 이런 그 좋은 공부하기 좋은 케이스의 그 폴립이 보여지고 있습니다. 폴립의 에코는 담낭 속에 있는 그 결석보다 훨씬 저음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요. 이 결석은 담낭의 벽보다도 더 밝게 나타나고, 담낭 벽은 폴립보다도 좀 더 밝게 나타나는 이런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지금 같은 경우는 하나의 환자로 볼 수 있는 건데, 이건 또 방향을 틀려서 본 거죠. 여기서 봤을 적에는 그 결절형 상태의 폴립이라고 볼 수 있어요. 벽에 딱 붙어서 나타나는 결절형의 모습인데, 방향을 틀어서, 프로브 방향을 틀어서 봤을 적에는 이 폴립은 페디클이 있는 폴립입니다. 그렇죠? 잘 보시면 여기 끈을 가지고 나타나요. 넥이 있습니다. 넥이 있다는 것은 이 끈을 통해서 이 폴립이 먹고 사는 혈관을 가지고 나타나는데, 이런 넥이 있는 경우는 대개가 베나인에 해당되는 것이죠. 그래서 이런 넥은 초음파상에서 잘 관찰되기 어렵습니다만은, 넥이 관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폴립이 공중에 붕 떠 있는 느낌이 있을 적에는 그것은 발견치 못한 내기라고 할지언정 이것은 분명히 그 페디클 타입의 그런 폴립이다 이렇게 관찰되면서 베나인 쪽에 해당되는 그런 폴립이죠. 자, 담낭 결석이 있고 폴립이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보실 사항은 에코의 그 레벨, 즉 결석의 에코는 어느 정도, 폴립의 에코는 어느 정도, 서로 그 결석과 폴립의 관계를 보면서 그 규명하는 것도 중요하겠고, 또 한 가지는 담낭 벽을 그 관계 삼아서 서로 비교하면서 규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곳은 이 폴립은 담낭 벽에 붙어 있는 것이고, 이 폴립은 담낭 벽에 붙어 있되 끈을 가지고 나타난 폴립이죠. 후방에는 결석을 가지고 동반한 그런 결석입니다. 이 그림도 공중에 붕 떠 있는 양상의 폴립인데, 지금 이 벽에 붙어 있는 페디클은 잘 관찰되지 않습니다. 자, 담낭 폴립을 볼 적에 가장 중요한 것은 크기와 모양입니다. 다시 말씀드려요. 크기와 모양인데, 이 크기와 모양이 팔로업 체크를 했을 적에 변화가 되면은, 그때는 막바로 바로 조직 생검을 해서 그 결과를 봐야 되겠죠. 그래서 수상하다 싶으면은 바로 오퍼레이션을 해서 적출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. 자, 한 사람에서 봤을 때 그 담낭 속에 슬러지가 있고 결석이 있습니다. 언뜻 봐서는 폴립 같습니다만 뒤쪽에 섀도우가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어요. 그리고 그 전벽에는 확실하게 폴립을 자리 잡고 있는 케이스입니다. 그래서 폴립과 결석이 같이 동반된 그런 케이스의 그 담낭입니다. 복수를 동반하는 어사이티스가 있고요. 어사이티스가 있으면서 간경화 동반된 그런 케이스의 담낭이 보여지고 있어요. 내부에 멀티플 폴립을 보여주고 있는데, 아주 그 주변부의 어사이티스로 인해서 담낭도 잘 보이고 내부에 폴립도 멀티플하게 잘 관찰되고 있습니다. 담낭 폴립을 수술상에서 봤을 때의 모습입니다.
담낭을 홀랑 뒤집어서 그 폴립이 붙어 있는 양상을 지금 이렇게 붙어 있고 여기 하나 붙어 있고 여기 붙어 있는 양상인데 하나의 끈에서 두 개가 서로 갈라져서 나타난 이런 게 케이스의 폴립이었어요. 그래서 일단 사이즈가 좀 한 1.5cm 정도 됐기 때문에 악성이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를 눌러봐서 여기가 상당히 그 부드럽고 소프트하면은 양성. 폴립을 먹여 살리는 요 부분이 바로 딱딱하게 되면은 악성. 그래서 요 부분을 만져보는 것이 수술상에서는 중요하다. 이렇게, 말씀을 드렸었죠. 그래서 이것은, 베나인 폴립에 해당되었던 그런 케이스의 환자입니다. 방금 전에 봤던 그 케이스의 환자가 폴립이 바로 이건데요. 지금 여기 뭐 페디클이 있고요. 페디클에서 연결된 두 개의 폴립이 잘 관찰되고 있죠. 페디클이 있다는 것은 이미 비나인 폴립을 말씀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. 자, 공중에 붕 떠 있는 폴립, 여기 매달린 폴립, 다 이게 끈이 있는 폴립이고, 그다음에 이제 결석이 있는 그런 담낭입니다. 담석과 폴립이 있는 그런 케이스죠. 자, 이 그림은요, 뒤쪽으로 코메트 테일 사인이 세 개가 쫙쫙 잘 보이고 있습니다. 이런 경우는 뭐냐, 이렇게 하면, 바로, 담낭 벽에 붙어 있는 칼시케이션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와 같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. 담낭 벽에 칼시케이션이 하나, 둘, 세 개가 벽에 붙어 있고, 초음파가 정통으로 맞다 보니까 후방 코메트 테일 사인이 보이는 경우입니다. 이런 경우가 아주 흔하게 보이는데, 이런 경우는, 담석이라고 하면 안 되고, 담낭 벽에 붙어 있는 칼시케이션. 말씀드릴 수 있어요. 그래서 담낭 벽에 석회화가 몇 개다?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어요. 자,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. 지금 이 경우는 담낭 벽에 석회화가 아주 잘 관찰되고 있죠. 아주 강하게 보이고 있어요. 그리고 뒤쪽으로 코메트 테일 사인 밝은 선음형이 이렇게 관찰되고 있는 모습이죠. 담낭 벽제성 칼시케이션입니다.